Nice Game TV.2013 나이스게임 TV 퍼즈 리그.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죠. 아. 마지막 경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대1 동률. 3경기는 블라인드 픽이고요. 포지션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블라인드 픽이라서, 아, 지금 조합이, 어, 그새 바뀌었네요. 네. 자,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더 쫄깃하게 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픽펜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네, 좀 미리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변경이 없어요. 없이 아 변경 있었네요. 일단 몰래 변경 거. 물리피해. 아 공격에 투자를 한 50입니다. 단군과 그 윤호유가 바꿨군요. 네. 이 가렌 아, 이게 골 좀 빨았거든요. 인드랑이 가렌 뽑은 거는 50 카운터인가요? 이게 50 가, 전에 그렇게 든 적 있었는데. 50 그냥 라인전에서 찢어 발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 한타로 들어갔을 때 확실히 50이 조금 더 기여도가 높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90. 가렌을 뽑았다는 거는 라인전에 아예 50 죽여놓고 예, 그러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부키맨이 부키맨은 뭐 그냥 네 모스트 1이고요. 단단한 애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21-09 맞서는 빛도연설 카사딘 우리 좀 빨았거든요. 네. 약간 네, 이 카사딘 선택은 굉장히 좋죠. 1경기 때도 좋았고. 네. 기본적으로 북김이 카사딘을 싫어합니다. 네, 그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AP 카운터인 카사딘이 때문인 것도 그렇고요. 네. 네, 북김이 카사딘을 싫어해요. 그래요? 네. 카사딘이 애니 뭐 카운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준비된 방송이 진짜 굉장히 칭칭거리고 징징대더라고요. 네. 뭐 카사딘 뭐 뭐라더라? 바트 형이 카사딘을 해도 자기가 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네. 자, 운영의 유희. 리신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아, 리신 진짜 많이 했어요. 룬. 네, 거의 그 네. 이전에 매치업에서 리신으로 인생 경기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근데 이 형의 함정은 남들이 봤을 때는 리신보다 자르반을 더 잘한다는. 네. 아, 생각해 보니까. 인물만 하자면 카사딘이 애니 카운터 칠 수는 있겠네요. 전판 리신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수 있겠네요. 뭐 나름 예 나쁘지 않아요. 네. 아무 이거, 홍의 네. 제곱만큼 딱 게임을 했고 방어에 굉장히 방어. 투자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시즌 3 초창기와 비슷한 921은 글쎄요. 차라리 021 9로 좀 예, 유틸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았는데. 네, 김일분. 마관의 성장 주문 만화 해보. 이거 진짜 유니몸도 이런 유니몸이었거든요. 이거 높겠는데? 예, 본인 코스프레. 1524. 1524? 이거 한번 물리면 그냥 죽어요. 그렇죠. 차라리 방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 방관이 네. 아니라 마관에. 아니 큰일 나거든요. 예. 이거 근데 약간 도박수긴 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 유리몸인 거는 그 보통 이제 건자선생님이 먼저 네. 보냈었었죠. 마관의 투자를 많이 한 특성을 가져, 그 룬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유리몸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거 대신에 네. 성장, 만화 회복도 만화. 성장 만화 회복이고요. 성장 주문력. 주문력 이게 성장이에요. 최소한 물방 룬 정도는 들어주거든요. 물론 상대 서포터가 알리스타이기 때문에 물론 그 거리만 알리기에게 거리만 주지 않고 뭐 박치기 콤보 분쇄 박치기 콤보 안 당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자이라가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뭐를 그러니까 어떤 룬을 껴도 사실 자이라 그냥 녹는 게 맞긴 맞는데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약간 좀 그 성장 이유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안 맞으면 되니까요. 잘 크면 되죠.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가렌과 오공의
대결이네요. 이게 아 가렌 선택도 있어요. 네. 네, 경기 시작 됐습니다. 아 불안한데. 어떤가요? 근데 원래 가렌이 오공을 글쎄 이게 가렌 그 너프가 너무 그 심해서 물론 전판 1경기 때는 자크 상대로 이제 좋았었는데 네. 뭐 그 분위기 타서 그대로 그냥 픽을 해준 것 같죠. 네. 서로 지금 청가봇 와 신중해요. 청가봇을 왜 갔죠?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이거 원래 타베니를 가려고 계획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청가봇 애니 뭐 또 마나 포션 샀다고 라인 수화 어 운영해. 자 이거 이거 자 침묵 이거 죽겠다. 아 근데 큐 찍었어요. 전멸 아무 뭐 큐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근데? 성공 못한다면 아 그 큰일 났는데요. 가뜩이나 리신이 상대인데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구야 대웅이 형 피터에서 기원하고 일단 그래도 그나마 운영에 의해 전멸을 뺐다는 것에 만족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조금 힘들겠는데요. 북경김치는 항상 애니를 할 때마다 다른 스킨을 보여주네요. 정말 진짜 쟤는 게임이 다 똑같은 게 네. 뭐 포지션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뭐냐면은 미니언들이 그러니까 애니 칼픽해놓고 어디 갈까요? 이래요. 그렇죠. 그 유명한 네. 취업풀 있지 않습니까? 애니 주세요. 남는 라인 갑니다. 네. 애니 할게요. 청갑 애니라 이거는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카사딘을 예상을 못해서 제드 이런 류를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아 역시 좋아요 지금. 아 운영 좋아요 지금. 화니팀 좋죠. 우리는 OMG거든요. 아 자 알리스타 봤어요. 바트가 알리스타가 바트 막아줄 수 있는데 어? 아니 자이라 봤는데 자이라 봤는데 어? 뒤에서 근데 올리온이 전멸 전멸 낮게 올리온 여기서 괜히 그러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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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창수형 바트 와요 바트 와요 창수형! 창수형! 한번 살려줬어요 바트가. 이거 잡히겠는데요? 창수형! 이야 운영의 유이거든요. 창수형 아 이거 많이 망했어요 윤범이. 남의 블루로 돌아갈 시간이 될까요? 와딩 하나만 줘도 되거든요? 라인섬에 맞았군요. 바텀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빗돌전사 이렇게 되면 힘들죠. 카사딘을 만나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인섬입니다. 바텀 듀오가 미드로 라인섬 역시 본 것 많아요. 나이스 게임 TV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아 눈범이 이거는 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트 잡힌 야 잡고요. 해시가 그렇게 왔거든요. 아이고 휘 없는 뿌리.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좋은 선택 맞습니다. 카사딘 상대로는 무조건이죠. 네 아 여기서는 약간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잡히겠네요. 어? 살았네요. 아 역시 전멸에 맞전멸. 네, 얘들은 가렌을 연습을 했나요? 아 눈물이 울고 싶어요. 아 자, 이거 죽는데 처형잼 이거 죽는데 처형잼 이거 죽는데 처형잼 야 처형잼 나왔어요. 오늘 역대급 매치업입니다. 야 눈범이 형이 제 방송하는 거 봤나 봐요. 네, 제가 중계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아 살신성이 게임을, 네, 게임을 희생해서 지금 재미를 주네요. 살신성이 네. 형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 방송을 너무 못하네요 제가. 아이구야 아이구야 네. 아이고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어디 아카데미에 가서 연습이라도 해야겠어요. 해야지. 아무튼 지금 1렙이에요 AFK에도 이상한 상황 아니거든요. 휘감는 꿀이 아 보시지 마시겠네요. 이거죠. 카사딘을 상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지금 정말 좋죠. 너무 몰려면거 힘들기 때문에 나이 시팅 한번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서 CS 큰 차이 없습니다. 눈범이 너무 힘들어요. 살려줘요. 설마? 두 번의 처형잼? 이건 아니지. 네. 그래도 2렙을 못 찍네. 고스트 이거 정리 다 안 됐는데? 정리 다 했나요? 정리 다 안 됐던 걸로 봤거든요? 차라리 라인에서 시팅해주는 척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형들 멘탈들 챙깁시다. 에이, 아, 나 멘탈만 챙기면 늦었어.
야 이거는 레전드들아 일단 체력적 손해 운영이 좋아요. 이 경기 리신은 아니죠. 이 경기 리신이 아니라서 와 맞추면서 들어가기도 약간 좀 그렇죠.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알고 있죠 리신이.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탑시팅 좋습니다. 비드 애니가 2대1 섰는데 지금 CS가 참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요. 둘 다 다이브하기에는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아니 애쉬인데 애니를 찍어들이지 못합니다. 일단 먼저 추적점 해먹포드 나왔고요.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올림픽공원 KIA톨에서 NLB 결승전 오프로 진행이 되죠. 자, 오시면 여러분 저희가 티켓팅을 추적점 해먹포드를 해드립니다. 오시면 주문역과 소소하지만 물방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 오세요. 저도 무무한테 주세요. 무무한테. 아, 티켓팅을 저희가 추적점 해먹포드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고 대웅이요. 어, 대웅이 2랩 찍었는데요? 어디 찍었지? 알리 알리. 오 이거거든요. 아니 잠깐만 6랩 있잖아 형. 6랩이잖아요 애니. 전멸가 쓴 거 보셨죠? 6랩 아마 이제 뒤로 꽝 해주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애니가 홀라프 두르고 두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까 사무실 갔는데 바트 형이 모자 벗고 있었더라고요. 아 바트. 아 아이템 벗으면 안 되는데. 인류 먼저 찍었습니다. 이거 네. 그나마 지금 인류 형이 잘해주고 있는데 네. 저 가린이 저렇게 큰다 해도 글쎄요 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어 기립부 하나님 처형이야 그래도. 처형잼 파괴되었습니다. 처형잼이죠. 다양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레드버프한테 처형당하고요. 네, 유령한테도 분위기 굉장히 의아해. 오, 저 솔키 인드라요 요시. 이거 지금 슬슬 블루 먹으러 온 거 한번 노려볼까 하고 약간 시간이 빠르긴 했습니다. 와봤는데 아까 먹었던 그 똥들이 남아있어요. 아우. 어, 옹김의 바트죠. 쿵, 광, 스턴 차내고요. 진짜 국경위치 얘는 안, 얘는 저기라니까. 얘는 어, 저기에요. 그냥 게임. 아. 와 근데 지금 근데 운영유이가 네. 너무 잘해준 건 맞아요. 얘 아니 2대1인데 지금 CS가 제일 높아요 지금. 이 말이 돼요? 쟤 사기캐예요 그냥. 그래서 뭐, 여러분 스팀 세일 네. 뭐 LOL 뭐 챔프 세일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국힘 손가락 세일할 때 사세요. 쟤는 그게 뭐, 제일 좋습니다. 강퀴의 정치력 국힘의 손가락 삽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패키지를 PK로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에디터 프로그램 다 있고 네네 사실 이거는 예상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빅돌 전설 본인만 해설자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스게임 TV 그 직원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카사딘이 먼저 나오면 라인섭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네. 바텀 듀오가 미드를 라인으로 와서 말립니다. 낙엽리 정화 전멸 다 빠졌죠. 아 저 티버가 지금 챔프 하나 역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무 카사딘 애쉬 줄줄이 지금 그 현기팀의 심장을 마르고 있어요. 울고 있죠. 눈물이 그냥. 어 이건 좋아요. 자, 이거, 이거. 이거는 좋죠. 이건 잡죠. 어? 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가까웠나요? 뛰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웠나요? 팔레벤 이거는 꽁꽁. 어와 카사딘까지. 야 네 명이 와야 자 지금 네 명이 와서 이거. 와 기가 막힌다. 왔습니다만 이지리 정리할 수가 있나요? 자 저 조그만 애를 지금 네 명이서 아우 저 등치 큰 저 아무 빼고 소랑 막 뭐 아유. 맹렬한 성장은 항상 바닥에. 나중에 누가 네. 밝고 시야를 밝혀줄게. 30초 전에 누가 밝겠죠? 좋냐야. 이게 첫 기간이었죠? 구분대 좋냐. 다음 매치업부터는 붓긴 배나죠 그냥 중계하라고 해요. 네, 차라리 그게 뭐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붓기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 네. 제가 게임 할게요. 지더라도 얘는 사기캐예요. 쟤는 사기캐. 와 북경김치한테 애니를 좀 이런 엄청난 재앙이 네. 정말 이거 자연재해 수준이에요.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진다고요. 네. 근데 그 메테오가 스턴이 걸려 진짜 얘 뭐지?
북김치 아까 진짜 징징대더라고요. 막 게임하기 싫어갖고 아 오늘은 막 오늘 게임하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제대로 코스프레 했네. 와 아 여민혜 씨 이거 올리오는데 다 트와요. 와 그걸 또 쫓아가고요. 차 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잡죠. 이거 호흡이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거 잘한 건데 지금 우리 팀 호흡이 너무 좋은데? 이게 대체에서 이런 경 이런 수준을 볼 수가 있나? 전형적인 게 미드 정도 캐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호흡이 네. 진짜 슈퍼 플레이예요. 이게 진짜 그 미드 1대1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카사딘이 나올 걸 북김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대1 한 거고. 와. 하다서 손절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렌이 그렇게 캐리력이 좋은 챔피언이 아닙니다. 진짜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이분은 광진영을 정글로 돌려버리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정글 차이가 너무 커요. 이미 개인 실력 차이가. 그건 예, 네. 그거는 정글 사실... 실력 차이가 너무 크고 거기다가 2대1 라인 수합을 했으니까 원딜 간의 실력 차이가 안 드러나죠. 진짜 머리 잘 쓴 거예요. 잠만 쫓아와도 예 이건 죽겠습니다만은 어! 아 슬슬 아, 진짜 아쉽네요. 들어요 형밖에 없네요. 와 근데 지금 이거 몰래 먹은 것도 이렇게 말리는 완전 정말 잘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렌이 오공라인전 상대하다 보니까 권이한테 태양복권 먼저 왔죠. 물방템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나중에 애니한테도 이제 취약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렌